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끌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10억씩 20억씩 주고 집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을까요? 네, 기회를. 예, 많은 분들이 다 손을 들어주셨네요. 근데 이 검찰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그중에 특수부라고 하는 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죄도 만들고 필요하면 있는 죄는 덮어주고 실제로 그렇게 검찰 권력을 남용해 온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죄 지은 자를 잘 찾아 처벌했다라는 점들은 평가할 만한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선택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정의 부정의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게 불평등이거든요.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 행사도 철저하게 공정해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 또 수사 과정 발표를 통해서 엄청난 마녀 사냥을 했죠. 제가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뭐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해서 무죄 받고 겨우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다 사실 검찰권의 남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나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예. 많은 분들이 다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되니까 주거용이나 꼭 필요한 것 아니라도 계속 사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없게 만들면 됩니다. 이익이 없게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죠. 뭐 취득, 보유, 양도 이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됩니다. 거래도 어렵게 만들어야죠. 금융 혜택도 뭐 주지 않든지 너무 많으면 아예 제한하든지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거주용 주택이나 기업의 실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조세나 금융 혜택이나 이런 데서 이익을 줘야죠. 부담을 좀 낮춰주고 집도 사기 쉽게 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사실 집값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기본주택 문제는 아주 좋은 위치에 고품질에 넓은 평수에 염가에 조성원가에 조금 더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손에 안 보는 정도 염가에 임대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뭐 대통령님의 표현에 의하면 평생주택 우리 경기도식 표현으로 하면 기본주택 이런 것들을 좀 대량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주 싸게 평생 살 수 있는 좋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영끌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역세권에 뭐 평생 30평형 아파트도 말도 한 5-60만 원대에 만약에 월세 내고 살 수 있다면 막 10억씩 20억씩 주고 집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